지금 뭐라고 했어? 당신 나 같은 여자 순이한테 그거 실례잖아. 너 죽고 싶어? 아 그게 아니라 이마 위에 퀴즈가 써져 있어서요. 와? 뭐? 내 얼굴에 퀴즈 도장이라도 찍혀 있다는 거야 뭐야? 오늘은 일찍 출근하니까 마음이 편하구만. 이제 여유롭게 지하철 타고 회사에 출근하면 되겠어. 아 맞다! 집에다 서류를 놓고 왔네! 이걸 어쩐담? 어쩔 수 없지.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지. 아 진짜 오늘 일찍 나온 보람이 없구만. 이럴 때 집으로 갈 수 있는 텔레포트 종류가 생기면 얼마나 좋아. 언제가 젊은애 초능력을 얻고 싶은 겐가? 네? 갑자기 무슨 사람마다 한 가지씩 잠재된 초능력이 있지.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죽지. 당신만 가지고 있는 초능력 알고 싶지 않나? 당신도 초능력을 가진 영웅이 되어보는 거야. 아저씨 장사꾼이죠? 안 사요? 절대 아니야. 혹시 하나 자네 말대로 텔레포트를 얻어서 쉽게 집에 갈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.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가볼게요. 빨리 집에 들렀다가 회사 가야 돼서요. 잠깐 그러면 목마르지. 자 여기 물 좀 마셔보게나. 오 감사합니다. 아 마침 목말랐는데. 아 감사합니다. 그 물은 사실 당신에게 숨겨진 능력이 발현되는 아주 신비한 말이지. 아저씨 이거 누가 봐도 평범한 삼다수거든요? 과연 그럴까? 지금 몸에 엄청난 변화가 느껴지지 않나? 뭔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끓어오르지. 물 마실 때 오줌 마려워. 아, 저 가볼게요. 아, 오줌 마려워, 오줌 마려워. 잠깐, 돈은 주고 가야지. 늦겠어. 선이 오겠다. 다시 회사에 또 가야겠구먼. 그래도 다행이네 여보. 회사엔 늦지 않을 거야. 그래도 일찍 나가 다행이지. 냠냠냠. 아빠는 정말 벌렁이라니까. 벌렁이겠지. 벌렁. 그나저나 머리에 그 글자들은 뭐야? 뭐가요? 뭐 묻었나? 엄마 얼굴에 뭐 묻었니? 아 잠깐 맞다. 시간 몇 시야? 나 늦겠네 이거. 어쨌든 가볼게. 아우 진짜 이거 큰일 났네. 왔다. 엉덩이 좀 치워주세요. 못할 뻔했어요. 오늘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구만. 근데 사람들 머리 위에 이게 다 뭐지? 이 사람 위에는 돼지?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? 당신 나 같은 여자 순이한테 그거 실례잖아. 너 죽고 싶어? 그게 아니라 이마 위에 퀴즈가 써져 있어서요. 와? 뭐? 내 얼굴에 퀴즈 도장이라도 찍혀 있다는 거야 뭐야? 아 진짜 이마 위에 글씨가 써 있는데.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당신 약간 또라이인 듯. 소름 끼쳐. 이거 완전 스토킹 피해 아니야. 내가 피해야지. 뭐지? 뭘 봐요? 이 사람 위에는 브로콜리? 뭐? 아니에요. 어? 아니에요. 아 브로콜리가 먹고 싶어서요. 조심하시오. 잠깐만 저 사람은 인간? 인간 닮았으니까 인간이겠지? 어? 저 사람은 맥주 닮았나? 맥주 닮긴 했네. 근데 잠깐만 나한테 초능력이 생긴 것 같은데 설마 이거 닮은 동물이나 사물이나
채소를 보여주는 초능력 같은 건가? 그렇다면 이 능력 진짜 쓸모없잖아. 나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초능력 멋있는 거 가지고 싶었는데. 어후. 아씨 조용히 좀 갑시다. 속마음이었는데? 아 그래요? 아 미안합니다. 와 정말 그 할아버지 말대로 나 초능력이 생긴 건 맞는 거 같은데 진짜 쓸모없는 능력이 생겼잖아. 이걸 어떻게 써먹냐? 희들이님 무슨 생각하세요? 아니야 돼지 돼지 안 닮았는데 왜 돼지라고 뜨는 거지? 에? 에?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. 쥐한테 돼지라니. 아니야 혼잣말. 그게 또 상처예요. 회사 게시판에 대리님이 여자 사원들 외모 평가한다고 다 그러실 거예요. 잉여맨 자네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자 사원들 외모 평가를 하고 그러네. 그게 아니라 제가 뭔가 사람들 이마 위에 글씨가 보여서요. 아이고 우리 잉대리가 드디어 미쳐버렸구만. 그러면 그 내 머리 위에는 뭐가 보이나? 당근이요 당근. 당근? 하하하하 이 녀석 내가 당근 닮았나? 오늘 봐서 난 어둘색 별명이 감자였다고. 아 그래 아침에 당근 주스를 먹고 오긴 했지. 당근 주스요? 설마 이거 먹은 음식의 이름이 이마 위에 뜨는 건가? 아이고 벌써 점심시간이네. 뭐 일단 직원들에게는 말 조심하라고 잉대리. 아 네 지사원 아까는 정말 미안했어. 잉대리님은 정말 편태예요. 흥! 어쨌든 오늘 돼지국밥이니까 맛있게 먹으라고. 오늘 돼지국밥이니까 맛있게 먹자고요. 뭐야 진짜 다 돼지잖아. 뭐니? 잉대리님 어떻게 또 저한테 돼지라고 달리실 수 있어요? 저 사진 썼을래요? 아이 죄송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초능력이 닮은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은 음식이 보이는 거였어. 진짜 뭐 이런 쓸모없는 능력이 다 있어. 왜 신은 나한테 텔레포트 투명인간 이런 좋은 능력이 있는데 이런 개쓸모없는 능력을. 잠깐 저 사람은 아침에 봤던 그 남자잖아. 인간이라고 소리는. 그러면 설마 아닐 거야. 그렇다면 저 남자는 인간을 먹은 거야? 저 이상한 남자가 사는 곳인가? 일단 신고를 해볼까? 하지만 이 능력이 그 능력이 아니라면 생사를 잡는 거 아니야? 어쩔 수 없지. 일단 증거를 찾아보자. 누구세요? 아, 네. 그 옆집에 저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. 떡 드리려고 왔어요. 아시구나. 아, 식사하고 계셨나 봐요. 네, 뭐 오늘 신선한 고기가 들어와서요. 아, 네. 여기 떡 드세요. 떡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저도 뭐 성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아, 네. 여기 제가 참 좋아하는 고기인데 이거 좀 가져가세요. 아, 이게 근데 무슨 고기죠? 그냥
어린 양고기입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. 이 고기는 난 지금 처음 보는 거야. 내 능력이 맞다면 신고해야겠어.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무것도 아닙니다. 왜 그렇게 놀라시는 거지? 아니에요. 그 고기... 뭐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해서요. 이만. 아, 네. 경찰 아저씨들, 여기에요. 사람을 먹는다는 사람이... 소들아! 움직이면 쏘다! 에? 뭐야? 어떻게 한 거지? 진짜! 사람을 먹고 있어요! 경찰 아저씨들 어떻게 좀 해봐요!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도와라! 쏴보시던가. 못 쏠 줄 알고? 버릴게요! 버릴게요! 버렸어요! 와이! 가만히 있어! 빨리 타! 도대체 어떻게 알고 신고한 거지?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타라고! 이예매 씨라고 하셨죠?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신고하셨어요? 제가 능력이... 아니, 그냥 수상해서요. 어쨌든 큰일 하신 겁니다. 집에서 시신 다섯 구가 나왔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흔적도 없이 10명을 넘게 죽인 연쇄살인마이거든요. 그리고 사람을 죽인 이유를 찾아보니 인육을 즐겨먹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. 그럴 수가... 어쨌든 촉이 참 좋으시네요. 자, 출발하자고 다들. 가자! 타! 내려, 이... 내 자리야. 나는 쓸데없는 초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동네 최악의 연쇄살인마를 잡고 우리 동네를 지키는 사랑스러운 신인 영웅이 되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